한번 찾아볼까요? 오. 왼쪽과 오른쪽 다른 곳은 모두 네 곳입니다. 어딜까요? 일단 벼! 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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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리고 손 모양도 좀 다르고요. 라켓 높이네요. 오케이, 오케이. 높이. 맞히셨습니까? 오늘은 공과 라켓 그리고 코트까지 비슷한 듯 다른 두 가지 스포츠, 스쿼시와 라켓볼의 매력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이제 운동하기 딱 좋은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운동 선택에 도움이 될 만한 두 가지 운동 만나보실까요? 와, 너무 궁금해요. 자, 먼저 스쿼시 경기장부터 찾았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 열기로 인해서 경기장 안이 후끈했는데요. 다들 스쿼시의 매력에 흠뻑 빠져드셨습니다. 보세요. 열정 넘치시죠? 야, 허이, 허이, 예! 와, 이, 그 신발 바닥 삑 하는 그 소리 막 들리네요. 오, 그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저도 스쿼시를 좀 할 수 있나 싶어서 이렇게 봤더니 스쿼시 배우셨어요? 네. 짧은 시간에 많은 칼로리 소비량을 발생하는 아주 다이어트에 아주 적합한 운동입니다. 네. 다이어트에 여성분들이 참 좋아하시겠네요. 지금 보시면 여성분이 상당히 많으시죠? 네. 스쿼시는 아주 간편한 체육복 운동복장이랑 실내에서 신을 수 있는 운동화 그리고 간단한 라켓 한 자루와 공 하나만 있으면 언제든지 혼자든 여러 명이든 같이 즐길 수 있는 운동입니다. 자, 말랑말랑한 공이고요. 라켓입니다. 준비는 정말 간단한데요. 네.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코트에서 즐기면 끝입니다. 오, 간단해요. 그쵸? 와, 근데 이렇게 조금 무리가 왔는데도 이 라켓을 놓지 않으신 이유는? 아, 스쿼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다음에 날씨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그러네요. 장점이네요. 정말 좋습니다. 땀 흘리기. 혹시 카메라에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옷이 다 젖었어요. 예. 게임 하다 보니까 땀이 흘러가지고. 네, 이렇게 흠뻑 젖고 나면 좀 어떤 기운이 드세요? 너무 상쾌하죠. 상쾌하고 기분이 너무 좋고. 땀을 쫙 빼고 나서 또 씻고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걸 늦게 보시는 건 봐요. 자, 코트는 드림과 색상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드림은 느낌이 좀 다릅니다. 보세요. 조금 전에 그 새싹 구장과는 좀 느낌이 다르네요. 전용 구장으로는 전국에서 제일 큰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유일한 글라스 코트라서 보통 결승전이나 메인 경기하는 코트고요. 방금 보셨던 가변형 코트, 복식 코트 3면, 단식 코트 5면에서 총 9코트가 저희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저도 오늘 한번 일일 동호인이 한번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씨가 또 한 운동 하거든요. 완벽한 준비가 됐습니다. 네. 일단 공점도 뭐부터 정말 잘 갖춰있고 너무 완벽하죠. 라켓 잡는, 우리 그립 잡는 방법부터 배워야겠죠. 컨티넨탈 그립이라 해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왼손잡이여서 왼손잡이 기준이에요. 먼저 왼손을 V자로 만들어 그립 모서리 부분을 잡아주고요. 하나, 모서리 안쪽면을 몸을 향하게 해줍니다. 둘, 셋. 자, 게임할 준비 되셨나요? 어, 바로요? 아, 그럼요. 바로 실전에서 배워보는 거죠. 이렇게 라켓. 자. 라켓을 이렇게. 파이팅! 라켓으로 궁금해요. 아이고,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 이상하게 라켓에 공이 안 맞더라고요.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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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을 것 같으면서도 복장만 봤을 때 진짜 거의 프로 선수거든요. 저도요. 생각했는데. 아이고. 아이고. 자세도 곧잘 나오는 것 같은데 공이 안 맞네요. 아이고, 아이고. 맞기가 힘든가 봐요, 문지 씨. 마음은 왠지 탁탁 맞을 것 같았는데. 믿을 수 없는 점수예요. 나 10대. 제 인생에 이런 날은 없었어요, 진짜. 아, 빵점요, 원지 씨. 저도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네, 축하의 전화가 오고 있네요. 배워보고 싶다, 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인데 시간 나서 하는 게 아니고 시간 내서 운동하시는 게 제일 좋고. 제가 좋잖아요, 이 스쿼시로 삼행시. 즉흥적으로 기본 기대돼요.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스쿼시는 코. 코트는 없지만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다. 오, 괜찮죠? 괜찮았어요. 네. 코트는 없지만 이 코트. 코트. 코가 어렵다. 네. 자, 뭐 좀 억지스러워도 괜찮죠? 자, 이번엔 라켓볼장을 찾았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궁금해요. 궁금해요. 제 목소리보다 더 큰 스포츠를 찾았어요. 그러기 쉽지 않아요. 여기서 하면 되겠네요. 오, 소리가 크네, 크네요. 공도 엄청 크고 라켓도 엄청 크거든요. 떡떡떡. 떡떡떡. 예, 조심하세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 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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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깜짝 놀랐잖아요. 네. 공이 네. 벽에 부딪히는 이 소리가 네, 네. 진짜 폭포수에서 빡 떨어지는 그런 소리 같아요. 혹시 이 운동의 이름은? 라켓볼입니다. 라켓볼. 자, 스쿼시와 비교했을 때 공도 라켓도 크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스쿼시와 다르게 천장까지 사면을 이용해서 공을 치게 되는데요. 아. 자, 크기 차이가 이렇습니다. 오, 이렇게 보니까 차이가 좀 있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역시나 다이어트의 최고일 것 같은 라켓볼. 여성분들이 아주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오호. 역시 이 운동의 고수와 초보는 딱 티가 나네요. 의상부터 저는 이제 어제 새로 샀거든요. 저도 이제 갖췄습니다. 그냥 대충 샀습니다. 아, 진짜? 라켓볼이라는 이걸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아, 그냥 알고 지내는 보니 아, 여기 라켓볼 운동이 있는데 너무 재밌다. 누워있으면 공이 왔다 갔다 한다. 아. 이 말을 듣고 나도 저도 그동안 뭐 줌마 댄서나 헬스나 조금 조금씩 해봤는데 그냥 재미가 없어서 다 그만뒀거든요. 근데 그 소개를 받고 한번 해보자 하고 왔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야, 재미는 확실한 거 봐요. 시간 네. 가는 줄 모르고 이 라켓볼의 매력 딱 한마디로. 한마디로요. 굉장히 스릴 있고 굉장히 좀 뭐랄까 재밌어요. 한마디로 재밌다. 아 진짜. 스릴 있고 재밌는 운동이에요. 재밌어요 하잖아요. 맞아요. 자 그럼 라켓볼도 한번 배워봐야겠죠. 손잡이 모서리 부분을 악수하듯이 잡아주고요. 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무릎을 굽힙니다. 라켓 찐 팔을 저요하듯이 올려서 니은자 모양으로 내려치면 되는데요. 자, 둘 하면 스윙합니다. 둘, 스윙! 그렇죠. 어, 자세 예뻐요. 준비, 하나! 펌이 좀 나죠? 오, 네. 아까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이네요. 과연 둘, 이번에 칠 수 있을지. 오, 둘, 스윙! 역시! 좋은 거! 둘, 스윙! 역시! 저희 이제 네.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경기를요? 자, 이제 또 바로 실전으로 해봐야죠. 물론이죠. 저도 뭐 좀 쉽지 않을 건데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네. 데자뷰인가요? 자, 이번에 좀 다를 수 있어요. 연습과 다르네요. 아니 근데 이거를 넘겨야 되니까 제가 무조건 넘겨야 되니까. 자, 안 된다고 해서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못 넘었죠? 빨간 선을 넘겨야 했잖아. 아, 넘겨야 되는 규칙이 있군요. 오! 역시! 오! 어, 근데 공이 이겼어요. 튀어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진짜 공이 저 같았어요. 1점, 맞아요. 서브 넣으셔야지. 오, 1점! 아까 제가 넣는 것처럼. 자, 그 후로도 계속해서 나름 치열한 오! 대결이 야! 펼쳐졌는데 자, 결과가 궁금하시죠? 야, 진짜 대결을 펼쳤네요. 자, 치열한 대결 중에서도 정말 치열한 대결이었어요. 와, 그래도 처음인데. 그러니까요. 이 점 어디예요? 그럼요. 네. 언지 2. 아, 축하합니다. 와, 아니 근데 너무 신기한 게요. 네. 라켓볼도 그렇고 스쿼시도 그렇고 네. 뭔가 네. 공이 주는 재미가 되게 있는 것 같아요. 통통 치니까. 그렇죠.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고. 맞아요. 진짜 한 번은 제대로 치고 싶고 이런 좀 생각이 드네요. 이 탄성이 좋은 공을 벽에 맞추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운동일 수도 있는데 정말 운동 효과는 상당히 높다. 되게 숨 차시죠? 네. 땀도 많이 흘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조금만 했는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스쿼시 함께 하세요. 라켓볼 함께 하자. 네. 라켓볼 함께 하자. 다시 해야지. 라켓볼 함께 해야지. 스쿼시 하면. 라켓볼 함께 하세요. 라켓볼 함께 합시다. 제가 체력이 다른 거죠. 자, 같은 듯 다른 매력을 지닌 라켓볼과 스쿼시 그 매력의 순위는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올 가을엔 시간 내서 도전해 보실 것을 강추합니다.